20페이지. 자, 토양 입단의 측정과 그 다음에 토양 분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단의 측정해가지고 입단화도가 있는데, 입단화도하고 같은 말이 바로 입단 계수입니다. 입단 계수. 입단 계수와나 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얼마만큼 입단이 되었느냐, 얼마만큼 입단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문이 나올 게 하나가 보입니다. 이제, 시중에는 문제가 많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접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같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121페이지에 예를 들어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부터가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121페이지에 예를 들어 해서 보면, 자, 논토양 건토 30g의 상당량을 이 앞에 방법과 같이 1ml 그런 채, 고운 채 위에다가 일단 채 위에다가 일단 한번 한 다음에 남아있는 양을 20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채 위에 토양을 이제 또 손가락으로 한번 비벼가지고 다시 물속에다가 이제 사별한 후에 그 채 위에 남아있는 게 얼마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5g이었다. 그렇다면 이 토양은 기본 입자로부터 1ml 이하 부분이 30g 중 5g이니까 좀 1ml보다 좀 더 큰 그런 좀 굵은 성분인 그런 5g 정도 있으니까 30g 중에서 5g을 뺀 25g이 이제 뭐냐 그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체 위에 남아있던 그런 20g 중에서 5g은 원래 1ml보다 큰 입자이므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15g이 어느 정도 입단화된 그런 부분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당초 밀리리터의 체 위에 남은 입단화된 부분이다 따라서 25분의 15 곱하기 100 이게 바로 한 60%. 그러니까 주어진 다음에 입단화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텐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논토양 건토 30g이 있으면 30g 중 이제 1ml에다가 이 체에다가 한번 30g을 이 30g짜리를 갖고 왔다가 한번 체로 걸러봤습니다. 그랬더니 1ml 체 위에 남아있는 양이 자, 20g이 되겠습니다. 20g. 이 1ml 채 위에 남아있다 이 말은 1ml보다 더 크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큰 이유는 왜 크냐면은 그게 입단이 형성돼서 그런 거인지 아니면 원래 알갱이 자체가 1ml보다 더 큰 거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가 그렇게 구해봤던 게 한 20g이 나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 자, 비벼서 이제 사별한다. 이 말은 그냥 그렇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별이란 말이 좀 한자어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일단 비벼가지고 일단 물속에다가 확실하게 다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채를 한번 이렇게 흔든 다음에 다시 꺼내놨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별하여 이때 남은 그 양이 얼마냐 했더니 5g이더라. 이 말은 그 뭔 말이냐면은 자, 이 원래는 20g이 체 위에 다 걸려 있었는데 그 20g을 우리가 손으로 자기자기 부수고 그 다음에 또 물속에다 놓고 또 한번 흔들고 이렇게 곱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사금 고르는 것처럼 물속에 넣고 곱게 이렇게 한번 사별해봤더니 이때 남은 거는 5g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체에 걸러져 버렸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그동안 걔들은 뭐였다는 겁니까? 걔들은 입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입단이 되어가지고 남아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입단이 이제 손으로 비벼버리고 또 사별해버리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원래 30g 중에서 그 이제 야 이거 이것보다도 30g이 있었고 그러면 자 20g이 있으면 자 이 20g 중에서 얼마 정도는 입단이 되어 있었습니까? 20g 중에서 이 5g이 이 좀 큰 이미 1mm보다 좀 더 큰 이 성분 뺀 그러니까 20에서 뺀 한 자 그러면 이 15g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이 15g은 여러분 그거죠. 이건 입단이 되었다는 거죠. 입단. 그러니까 자 이건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입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체 넌 토양 건토를 딱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이 보면 이 1mm를 쳤더니만 맨 마지막에까지 그 남아있던 거는 바로 이 5g 성분인 이 성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ml에 전부 다 안 걸리고 다 내려간다는 말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 입단이 안 되어 있다면 무슨 말 아시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전체에 이 5g을 제외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원래 그냥 평범한 5g을 제외한 그 1ml 체에 안 걸려져 있는 그런 무수한 그런 입자들 25g 중에서 여기서 이걸 통해서 측정해 봤더니 대충 15g 정도가 입단이 만들어져 있더라 해서 그러면 25g 중에 15g 정도는 입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구나 해서 이게 바로 입단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로 나오면 좀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푼다. 자 문제 풀 때는 항상 일단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워두십시오. 그러니까 토양 논토양에 건토량이 있으면 이 건토량에서 아 1ml 체에 안 걸려지는 부분이 얼마인가 그러면 그 안 걸려지는 부분들 그러면 걸려진 부분이 딱 주어질 겁니다. 이 걸려진 부분을 빼주면은 25g이 아 안 걸려지는 부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다 말이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1ml 체에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져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1ml 체에 걸리는 부분이니까 아 1ml 체에 안 걸리고 내려가져 있는 그런 부분분에 그 위에 이제 전체 1ml 체에 남아있는 양이 20g이었는데 이걸 여기서 20g 중에서 빼기 뭐냐 그때 남아있는 이 5g을 빼주면은 그때 남아있는 15g이 입단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가면 입단화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방법을 딱 나름대로 뭘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뭐를 구해가지고 뭐하고 뭐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좀 간략하게나마 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121페이지 입단화도까지 했고 그럼 이제 분산도 보겠습니다. 입단화도의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분산도가 되겠습니다. 자, 분산도는 입단화도의 반대말이니까 아무래도 분산도가 낮을수록 좋겠죠. 토양에 있어서는 분산도가 낮을수록 좋다. 그 문장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자 분산도는 크게 퓨리의 분산도와 그 다음에 미들턴의 분산도가 있습니다. 퓨리라는 사람이 분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토양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량의 토양을 그대로 물속에 침지해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적으로 방법을 해서 쭉 했는데 완전히 분산시켜가지고 자 0.002ml 이거는 2마이크로미터겠네요.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량을 일단 구합니다. 그러니까 0.002ml 이하의 입자량을 일단 구한 다음에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그런 분산 계수 그러니까 DC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표보다도 그 밑에 표 밑에 있는 문장이 좀 중요하고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0.002ml 이상의 그런 내수성 입단을 전혀 가지지 않을 때에는 이 값이 100이 됩니다. 100이 되고 그다음에 0.002ml 이하의 기본 입자가 전부 이 크기 이상의 내수성 입단을 가지는 경우에는 값이 0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성 입단이라는 거는 지금 아까 위에 실험이 퓨리의 실험이 물속에다 놓고 막 흔들고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입 막 분산을 시키는데,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 내수성이냐, 그런 그때 내수성 입단이 이제 가지는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들턴의 분산율 보겠습니다. 미들턴의 분산율은 이제 애우두셔야 될 게, 구분되어야 될 게 저 밑에 그 단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앞에 서술했던 그런 퓨리의 분산 계수와 다른 점은 기준 입경이 퓨리는 0.002ml였는데 여기는 0.005ml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좀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미들턴의 분산율 DC는, 자, 20. 기준치 그 숫자가 20입니다. 20 이상이 되면 토양의 입단화 정도는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이 되면 토양 입단화도는 불량한 것이다. 넘어가서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토양의 견지성, 그 다음에 응집성, 그 다음에 점착성. 토양의 견지성은 다른 말로 결지성, 다른 말로 또 경점성이었는데, 결지성까지만 알아두시고 경점성은 그냥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그 내용 뜻은 뭐냐면은, 자, 토양은 함수량에 따라 그 역학적 성질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 포화 수분 이상에서는 유동성과 점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수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 소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이런 그 밑에 거기서 바로 이제 나타내는 데 다음에 쭉 넘어가지고, 이러한 토양 수분 변화에 따른 토양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토양의 견지성 내지는 컨스턴시를 한다. 그러니까 쭉 그 위에 두 줄 밑줄 그으시고 소성을 나타내는 데 한 다음에 쭉 넘어와가지고, 이러한 맨 마지막 문장 거기 이제 이러한 토양 수분의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토양 수분의 변화에 따른 토양의 상태 변화를 우리가 토양의 견지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강성이 있는데, 강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토양이 건조하여 딱딱하게 굳는 성질을 강성이라 하고, 같은 말로는 견결성이라 합니다. 견결성이라는데, 이런 견결성이 어떤 연관되냐면은, 경운이라든지 기타 로타리 작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운기가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농기기가 들어가야 할 상황에 있어서 뭐냐, 작업이 힘듭니다. 곤란하다. 그런 곤란한 고체 상태. 그리고 건조한 토양의 입자는, 자, 건조한 토양의 입자는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입자의 함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토양의 입자의 함량이 많을수록 또 목모류 라이트 계와 같은 그런 결정 격자형 전투광물 함량이 많을수록 이제 이런 토양의 강성, 내지는 토양의 견결성이 높다. 대신에 이제 무정형 점토광물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잠깐 배웠나요? 그러니까 알로펜이라는 그런 무정형 점토광물을 배웠는데, 그 알로펜계의 점토광물 같은 그런 비정형, 무정형, 형태가 없는 그런 무정형 점토광물 함량이 많을수록 이 성질은 이제 강성이라는, 이 성질은 약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세성 보겠습니다. 이세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강성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량과 그 다음에 가소성, 그러니까 소성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량 중간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로 이세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반고체 상태를 이제 이세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경운이라든지 기타 농기계 작업이 적합하여 좋고, 경운해도 이겨지지 않고 입단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소성, 마지막 가소성인데, 가소성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나 쳐주십시오.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고, 왠지 플라스틱, 좀 유동성도 있고, 그런 단어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 필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 물체의 힘을 가했을 시, 파괴되는 일이 없이 모양이 변화하고, 물체에 힘을 가했을 시 파괴되는 일이 없이 모양이 변화하고,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힘을 가했을 시에 파괴되는 일이 없이 모양이 변화하고, 힘이 제거된 후에도 원형으로 되지 않는 성질, 힘이 제거된 후에도 원형으로 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성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파괴되는 일이 없이 모양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힘이 제거된 후에도 원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바로 가소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자 읽어보자면 원래 가소성 또는 소성이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파괴되는 일이 없이 모양이 변화하고 힘이 제거된 후에도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토양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태를 보이는 함수 상태를 이제 소성태라 한다. 그 다음에 토양의 결지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가소성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 전부 다 토양의 결지성 또 견지성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소성 상태의 토양을 경운하게 되면 어떤 있냐면은 입단이 파괴됩니다. 입단이 일단 입단이 파괴되고 그 밑줄 그어두십시오. 이런 가소성 상태의 토양을 경운하게 되면은 입단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투수성이라든지 통기성이 불량해지며 건조 후에는 이제 굳은 토개가 돼버려 딱딱해져서 작물 뿌리가 잘 내려 이렇게 뿌리를 뻗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버립니다. 발화도 잘 못하고요. 발화도 파종 후에는 발화도 잘 안 되고 토양의 어느 정도 이상의 함수 상태가 되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유동성을 가진 액태가 되고 어느 정도 이하의 함수 상태에서는 가했던 힘이 제거된 후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질성을 가지게 방부태가 된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그러므로 가소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최소 수분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수분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같은 가소성 그러니까 소성을 나타내는 그런 최소 수분이 있을 텐데 그 수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 소성 한계다. 소성 한계 여러분이 밑줄 하나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PL이다. PL 그 단어도 알아 약자 이니셜도 따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PL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는 소성 하한이 있는데 최대 수분을 또는 사상 또는 이제 최대 수분을 액성 한계 또는 소성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하니까 설명이 좀 잘 부족한데 이제 어떤 수분의 양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고체 상태고 반 고체 상태고 그러다가 이 수분 양이 좀 더 많아져서 이 정도를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소성 상태, 그러니까 플라스틱한 성질을 나타내는 소성 상태 되는데 이 최소 수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PL이다. PL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여기 물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여기 이렇게 소성 상태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소성 상태 이제 이 상태의 이 범위까지는 다 소성 상태입니다. 이 소성 상태에서는 이제 경운을 하면은 입단도 파괴되고 또 오히려 농작업이 안 좋은데 오히려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액체 상태로 이렇게 흔들리겠죠. 액체 상태로 그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범위까지 이 최대인 점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L이다. L이다. 그러니까 소성 한계. 그다음에 그 다른 말은 소성 하한이라 하고 이거는 바로 최대 수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액성 한계 또는 소성 상한. 소성 상한, 이거는 소성 그러니까 가소성을 나타내는 그 최고 아주 조그만 그런 물의 함량을 바로 소성 하한이라고 그다음에 최대로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바로 소성 상한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 그러니까 두 개의 차가 있는데 이걸 알아두셔야겠네요. 소성 지수 그 문장으로 적어져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설명 이거 일단 알아두십시오. PI는 자 소성 지수 약자는 뭐냐면은 바로 뭐 PI겠네요. 이 I는 뭐 인덱스겠죠. 뭐 PI는 LL에서 빼기 PI인데
PL. PL인데, 자, 이게 이제 소수성 지수다. 근데 느낌이 안 오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농업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 느낌이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써레질이라고 로타리 친다. 써레질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물을 적당하게 다 이렇게 논에다가 관계를 한 다음에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거의 써레질 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스프 죽 끓이는 것처럼 토양을 전부 다 써레질을 합니다.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물도 많이 차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거의 액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심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또 나중에 그게 발화했을 때 오히려 또 잘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써레질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소성 상태에서는 경운을 하게 되면 소성일 때는 경운을 하게 되면은 그게 파괴가 됩니다. 입단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입단도 파괴되고 또 이 경운하고 나서 이 말랐을 때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모양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오히려 뭐냐 작물이 발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오히려 안 좋게 되는데 자 이 소수성 지수가 이 갭이 낮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갭이 이렇게 멀면은 이 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뭐니까 그만큼 소수성 상태가 자주 보이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이 소수성 지수가 낮아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쭉 당겨가지고 한 이 정도다. 그러니까 소성 지수가 낮은 토양이다 싶으면은 이런 그런 안 좋은 상태를 금방 뛰어넘어가지고 물이 조금만 더 지나가 버리면 조금만 더 찾아가지고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바로 우리가 로타리를 치거나 써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체 상태로 넘어가 버리니까 훨씬 농업적 견지에 봤을 때는 소성 지수가 큰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더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 로타리를 틀 때는 그만큼 이제 물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그걸 참 설명을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소성 지수가 이렇게 멀면은 여기로 넘어오는 데까지 이 많은 시간을 지나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많은 시간을 지나야 되니까 우리가 경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농경을 할 때 오히려 안 좋다. 이 가소성 상태에서는 우리가 경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습니다. 근데 소성 지수가 짧아져가지고 그 넘어오는 이 보릿고개 같은 이 시기가 더 짧아져 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금방 여기를 지나서 더 짧은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소성 지수가 이만큼밖에 안 되면은 물 조금만 줘버리면 넘어가가지고 액체 상태로 돼서 우리가 훨씬 이 안 좋은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더 좋다. 대충 이런 의미에서 소성 지수를 봐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빼기 뭐는 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 그러면 됐고 자 쭉 내려와서 그 단락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자 그 즉 해가지고 즉부터 보겠습니다. 즉 토양의 소성 지수는 점토 종류가 같을 때 그 뭐 어떤 점토의 종류가 같을 때 그럴 때에는 그 점토의 함량이 많을수록 소성 지수가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그 함량이 같을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자 목모료 라이트계 그 다음에 일라이트 그 다음에 헬로사이트 이런 순으로 이렇게 그 작아진다. 그러니까 헬로사이트가 가장 작고 목모료 라이트가 가장 크겠죠. 그 부동호 순으로 그 다음에 토양의 유기 교질물인 부식도 그 함량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PL, LL 그 다음에 소성 상한 그다음에 소성 하한 그 다음에 PI 이런 게 전부 다 각각 다 커진다. 이런 것들 특징들, 그 성질 다 이렇게 여러분이 밑줄 그어놓고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토광물의 종류에 따른 소성 지수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PI를 점토광물의 함량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점토의 활성도입니다. 점토의 활성도 자 점토의 활성도 구하는 공식 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점토의 활성도 해가지고 점토의 함량분의 바로 PI다. 점토의 활성도 이꼴 점토의 함량 분의 바로 PI
다 적으셨으면 그 밑에 그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그 그래프 한번 쭉 보시되 좀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 거기 PL, PL 두 개가 PL인데 하나는 LL입니다. 그 소성 상한 쪽에 있는 거를 리퀴드 리미트로 바꿔주실까요? LL로 바꿔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로. 124페이지. 응집성. 응집성은 토양의 결지성과 관련하여 토양의 응집성이란 토립 간의 견인력을 말한다. 토양 수분이 비교적 많을 때에는 토립 표면에 흡수된 수막질의 물리적 장력에 의하고 수분이 적을 때에는 친화성의 활성화 원자 또는 원자단의 화학적 견인력에 의한다. 그 다음에 그 쭉 한번 소걸 2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소걸 3번부터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부식토와 화산회토는 응집성이 매우 약합니다. 약한데 이와 같은 토양에 우리가 석회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응집성이 증대된다. 그럼 이것은 석회의 알칼리성에 의한 그런 해교작용에 기인하며 반대로 중점토와 같은 응집성이 강한 토양은 응집성을 약화시켜 경작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석회의 양면성입니다. 석회의 양면성. 그러니까 석회는 이렇게 부식토라든지 화산회토 같은데 이런 데다가 그 응집성이 매우 약한 이런 데다가 주어가지고 그 응집성을 증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 중점토와 같은 그런 응집성이 강한 토양에다가도 뭐냐 그 석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응집성이 약화돼서 경작자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회를 사용해서 토양이 이단화가 되어가지고 이단화가 되어서 점토든 아니면은 이런 부식 회토라든 화산 회토 어떻게 보면 사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둘 다 입단을 만들어가지고 토양을 응집시켜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괄 4번 가소성이 큰 토양은 응집성이 큰데 쇠토가 곤란하며 그러니까 가소성이 큰 토양은 응집성이 일단 큽니다. 그래서 쇠토가 곤란하고 또 농기구에 밀착되어서 함수량에 일단 농기구에 밀착하게 되면은 일하는 것도 불편하고 농작업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썼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점착성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토양과 토립이 아니라 여기서는 토양과 다른 물질과의 그런 부착력입니다. 부착력. 그러니까 그 위에 것들은 뭐였냐면은 토립간 그러니까 토양 입자 간의 그런 응집력을 말했던 거였고 지금 점착성은 그 뭐냐 토립과 다른 물질들 그러니까 농기구 뭐 쟁기라든지 아니면 뭐 호미 이런 것들과의 그런 견인력을 말하는데 그냥 점착성이 그런 거다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토양의 팽창과 수축 경도 원도 거기 보겠는데 토양의 팽창과 수축에서 그 뭐 원리는 그냥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소괄 2번에 토양의 팽창 보겠습니다. 점토광물이나 부식이 표면에 토양수의 흡착이 일어나는데 즉 물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토광물이나 부식의 하전에 의하여 그 표면에 부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토양 입자 표면에 흡착된 물분자층 이상이라고 한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토양 입자 표면에 흡착된 그런 그거를 우리가 물분자층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토양수의 흡착량은 교질 입자 표면적에 따라 다름으로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자 교질 입자의 표면적에 따라서 토양수의 흡착량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점토 광물이나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토양 팽창과 수축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토양 팽창과 수축은 점토 광물이나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토양 입자의 표면적이 많을수록 또 커진다. 그리고 그 저번에 토양 비표면적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비표면적? 물리성에서 비표면적 제가 뭐 했던 것 같은데 그 거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에도 약간 표출 설명도 나와 있고 프린트물 참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는 토양 교질 입자의 비표면적을 말합니다. 비표면적이 많을수록 더
또 점토 광물이나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토양의 팽창과 수축은 커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토양수의 흡착은 토양 교질입자의 외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자, 목모리오라이트와 같은 그런 2대1형 팽창성 점토광에서는 내부 층간에서 일어난다. 자, 목모리오라이트는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목모리오라이트는 자, 결정 단위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산판, 그 다음에 알루미나판, 그 다음에 규산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게 반복되는 2대1형 점토 광물인데, 이런 결정을 이루고 있는 2대1형 결정형 점토 광물인데, 이 결정 단위와 이 단위 사이에 팽창할 때 물이 들어가고 또 물이 빠져나오고 하니까 훨씬 더 수축하고 팽창하고 오르겠죠. 근데 이 안쪽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이 물을 갖는다. 그 다음에 또 양이온이 많이 또 흡착된다. 즉 목모리오라이트 결정 층간에는 많은 양이온이 흡착되어 있는데 그 농도는 외부 수분 중에서보다 높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쭉 밑에 쭉 가면은 자 칼슘이 나오는데 이때 흡수되는 이온이 이때 그 결정 단위 사이에 흡수되는 이온이 칼슘과 같은 그런 수화도, 그러니까 가수도가 낮은 그런 이온일 경우에는 층간에 결합력이 생겨서 우리가 그 팽창하는 걸 방해받지만 나트륨과 같은 수화도가 높은 이온일 경우에는 이제 팽창이 오히려 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토양은 점토와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또는 점토는 목모리오라이트라든지 포뮤큘라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 팽창의 점토 광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오히려 더 그 팽창의 점토 광물일수록 오히려 더 점 그 토양이 팽창이 크다. 즉 그 말은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압축시켜서 말한다면은 양이온 치환 용량 그러니까 CEC가 큰 토양일수록 우리가 그 토양 팽창과 수축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의 수축에는 구조 수축과 정규 수축, 잔류 수축, 수축 한계가 있는데 구조 수축은 그냥 중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 수축 해가지고 쭉 거기 나와 있는 말들을 밑줄 이렇게 그어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없애냐면은 쭉 토양 구조가 잘 발달하지 않는 토양에서는 극성이나 삼투압에 의해서 할 때 해가지고 그 건조될 때까지 그 밑에 두 번째 줄 건조될 때까지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은 자 삼투압이나 극성에 의하여 흡착수가 탈수되는 과정에서 삼투압이나 극성에 의하여 흡착수가 탈수되는 과정에서 삼투압이나 극성에 의하여 흡착수가 탈수되는 과정에서 수분의 감소량에 비례하여 그 밑에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탈수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바로 연결시키십시오. 수분의 감소량에 비례하여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 정규 수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잔류 수축은 뭐냐 매우 건조하면 점토나 부식 등 토양 입자가 산화철의 침전 등의 방해 요인에 의하여 수분의 감소량에 비례해서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잔류 수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수축 한계는 자 잔류 수축이 일어나고 더욱 건조하여도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를 우리가 수축 한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도는 뭐냐 건축도는 건조에 의해 토양의 부피가 감소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건조에 의해 토양의 부피가 감소하는 정도가 바로 건축도다. 그 다음에 수축 과정 보면 자 수축 과정에서 보면은 쭉 그림 보이시죠? 그림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토구가 이렇게 있으면 점토 사이에 일단 수축할 때 팽창을 해가지고 수축을 하는데 그 수축할 때 산화철이 침적을 하게 됩니다. 산화철이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 물이 빠지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정규 수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잔류 수축을 하고 나중에는 수축이 없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바뀐다.
그다음에 토양의 경도 해가지고 토양의 경도는 뭐냐면 토양의 침밀도의 의입니다. 침밀도의 의. 그러니까 정의는 자 외력에 대한 토양의 저항력으로 토립 사이의 응징력과 입자 간의 그런 마찰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고체 입자가 어느 정도 치밀하게 채워져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치밀한 상태에서 고체 입자가 채워져 있는가 이걸 보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 의의는 뭐냐면은 입경 조성이라든지 공급량 그 다음에 토양 수분 밀도의 종합적 견지에 의한 게 바로 이 토양 침밀도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침밀도의 요인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농업적 의의만 한번 보십시오. 농업적 의의 이 토양의 경도가 농업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는 토층에 토양층의 투수성, 그 다음에 식물 뿌리에 신장 및 농업 기계의 주행에 대한 그런 그 지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재다. 그러니까 경도가 어느 정도 돼야 그 농업 기계가 주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콤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들어갈 때 이 땅이 질퍽질퍽해가지고 꺼져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또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도가 있는 토양, 그러니까 좀 경도가 됐을 때 이 농기계를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확이라든지 탈곡도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자 토양 경도에 측정해가지고 토양 경도를 측정할 때 어떤 걸 측정하는지 CF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냥 그것만 하나 알아두십시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 SR 다시 2형으로 이거는 이제 토양 경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토양 경도 영향 요인 해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127페이지에 토양의 물리성, 토양의 입경 조성, 그 다음에 공급량, 용적중, 그 다음에 수분 상태가 종합된 것인데 첫 번째 입경 조성 해가지고 고상률과 고상률이 그러니까 고체 성분이 많을수록 토양 경도는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식토와 점토 성분이 많은 식토가 많을수록 또 경도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도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다음에 가비중과 관련해가지고 가비중이 클수록 이제 플러스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수분이 많으면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인위적 관리를 보겠습니다. 인위적 관리, 물 관리. 자, 시설 재배 시 염류 집적에 의한, 염류 집적에 의한입니다. 염류 집적에 의한 식물 위조 시 수분 부족으로 여겨 관수하면 토양 공급이 막혀 경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아무래도 시설 재배 하는 게 전부 다 그 채소류라든지 아니면은 화훼류 이런 것들은 정말 비료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염류가 집적하게 되는데 뭐 나트륨, 칼슘, 붕소, 몰리브덴 이런 염류가 집적하게 되는데 그런 염류가 집적하게 되면 토양 용액중에 토양 용액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분은 충분한데도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위조, 고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물이 부족하나 싶어가지고 또 물을 계속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물을 계속 주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토양 그런 공급들이 토양 입자들을 메꿔져 버립니다. 그렇게 메꿔져 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경도가 높아져서 좋다. 그렇게 쓴 거고 다밥이나 진압.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토입과 그러니까 토양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 토입과 다밥 한 밟아 주는 거. 롤러로 밟아 주는 거. 그다음에 경운시 현대의 중대형 기계에 의한 경반의 발생은 더욱 대형의 신경기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순을 발생시킨다 뭐 했는데 그 쓸데없는 말이고 이렇게 어떤 경운기가 들어갈 때 그 전에 롤러 같은 걸로 진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한번 밟아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오히려 이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경도가 어느 정도 탄탄해져서 좀 좋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근데 뭐 그 뒤에 있는 뭐
더욱더 대형의 심경 기계를 한다는 건 무슨 발생시킨다 이런 건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빼십시오. 나름대로 심경, 그러니까 쟁기로 길이를 깊이 갈게 되면 작두층 아래에 단단한 층이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걸 서상층이라 합니다. 근데 유기물이 적은 사양토나 식양토에 생기기 쉬운데 경반층이 형성되면 이런 작물근의 발달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그 전체 이 인위적 관리를 다 통틀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런 경도가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형 기계라든지 그런 농기계가 들어가게 되려면은 경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도가 있으려면은 반대 급부 작용하는 게 뭐냐면 그 토양 내 경반층이라 해가지고 단단한 그런 반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딱 압축되니까 그래서 밑에 그 심층 부위에는 단단한 그런 반층이 만들어져가지고 물의 그런 하부의 그런 침투라든지 투수를 약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식물 뿌리가 이렇게 깊게 뻗지 못하고 옆으로 천근성이게 옆으로 뻗어버리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꼭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경도와 작물 생육 해가지고 경토가 큰 토층에 작물 생육 해가지고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렇게 설명 안 드려도 그렇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아시고 좀 쉬었다가 토양의 온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